그럼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정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2AM의 어. 네. 그 진훈 씨 같은 나윤관 선배님 느낌이 김형중 선배님 같은 그런 식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악보가 막 그려질 정도로 마치 컴퓨터 같아요.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나윤권 씨였습니다. 아, 우리 미스터 나. 네네, 아. 맞습니다. 딱 한 번 산들 씨가 나윤권 씨의 이름을 호명한 적이 있습니다. 굉장히 움찔했고, 네. 가면 아니었으면 티가 났을 거예요.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아이돌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네네네. 가면 쓰고 노래하는 기분은 어떠셨습니까? 이 뭔가 표정을 보면서 이제 가수의 표정을 보면서 관객분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그거 없이 목소리만으로 평가를 받는 거니까 네. 더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네,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머리가 처음에 이제 뒤통수가 나왔을 때 색깔이 있으니까 아이돌 가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년이 나와가지고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것 같은데? 솔직히 처음 데뷔했던 곡이 약간 안무가 있는 노래여서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 노이로제가 있었어요. 이번 복면 덕분인지 밝은 느낌이 나지 않았나. 뭐 그렇다고 절대 뭐 춤을 추거나 앞으로 앨범에 리드미컬한 곡인데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제스처들도 많이 익혀